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대장동. 대장동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언론이 시끄럽게 떠드나. 먼저 정치 공세를 보면 이 대장동에 있어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뭐 악재다. 그래갖고 뭐 지지율이 좀 빠진다. 거기에 이낙연 후보는 물 만난 고기처럼 계속 국민의힘인 줄 알았어요. 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뛰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논리를 갖다 대고 조중동 논리를 갖다 대서 이낙연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선거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이재명 대반 이재명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재명 대 반낙연 대 반낙 반낙 예. 반 이낙연 연대의 싸움이 돼요.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이나 김두관 후보, 나머지 후보들은 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 왜 그래도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자기 당 대통령 경선을 하는데 국민의힘 논리 같이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 혼자만큼은 저걸 접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그 비슷한 사건으로 고발 사주, 청탁, 청부, 고발 사건을 보면 그때 일제히 국민의힘 후보들은 윤석열을 보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왜 이낙연은 이럴까라는 것들은 좀 이따가 제가 이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럽나? 언론이 부풀리고 개소리를 하나? 제가 오늘 제목은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에게 지금은 악재로 보이지만 결국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 뭔가요? 도대체 대장동이 뭐길래?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성남에 여러분들 분당은 막 떴죠. 쉽게 설명해 줄게. 그 당시에 이게 2000년도 2010년? 2000 잠깐만 연도가 정확히 이게 2005년에 LH 공용계획 확정돼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성남은 되게 못 살았어요. 정말 그쪽을 아시는 분들은 분당은 되게 발전을 했어요. 92년에 그 신도시가 생기면서 분당은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성남은 굉장히 못 살게 돼, 굉장히 낙후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이 성남 대장동 개발을 바로 저기 확정을 지어요. 그래갖고 이 확정이 된 성남 개발을 2010년 이명박 때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대장동에는요 두 개의 사업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지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그두 가지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두 개의 사업을 다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얼마냐면 1억 1조 5천억. 그러니까 즉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1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 하나가 있고, 이거와 연계해서 수정구 신흥동에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1조 5천억 규모의 민간 공동 도시개발 사업. 하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하나는 5,6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당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구 제1공단을 주민의 휴식을 위한 번듯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시가지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분당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성남의 구도시는 굉장히 낙후돼 있으니까 이거를 참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대한 재정비용 1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성남시 같은 어떤 일개 지자체가 이거를 조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당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구상을 현실화하였고,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와 구시가지 숙원 사업을 동시에, 그러니까 둘다돈안 들이고, 이쪽은 좀 개발을 해갖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이쪽은 좀 아파트도 건설하고 싶은데, 마침 이 대장동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결국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것을 공적 회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해서 도시는 좋아지고 성남시가 돈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이재명 시장은 서로 다른 지역 대장동 사업지와 제1공단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대장동은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그 제1공단은 공원화, 요 두 개의 사업을 한 거예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원래 공영 개발이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처음에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은 원래 공영 개발이었냐? 공영 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LH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대장동 개발은 처음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그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의 신영수 의원이 개입해서 이거를 민간으로 바꿔요. LH가 원래 LH가 주도를 해갖고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고 성남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죠.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민영화 추진이죠. 다들 아는 거잖아요. 이 KT도 민영화 시켰고 한전도 민영화 거의 시켰고, 이명박 하면 왜 이명박은 그러면 민영화를 시키려고 했을까? 여러분들 공적 영역에서는 삥땅을 못 칩니다. 그쵸? 공공개발은요 삥땅을 못 쳐요. 단 10원 한 장이 어디로 갔는지 다 보고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제일 잘하는 게 공기업을 민영화 시켜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삥땅 치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의 한나라당의 신영수 국회의원이 바로 개입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민간개발로 바꿔요. 원래는 LH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민간개발로 바꿔요. 그래서 신영수 의원의 동생 등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돼서 처벌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수가 생겼냐.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성남이나 이쪽 분당이 뜨고 막 그래갖고 한나라당이 당선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변방의 장수인 이재명 그 당시의 시장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덜컥 당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획했던 게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당시 당선된 후 다시 공영개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에 그냥 한나라당 시장이었으면 신영수나 얘네들이 아무 문제 없이 민간개발로 전환해갖고 원래 헤쳐먹었던 것 같이 헤쳐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딱 되니까 이게 자꾸 시장과 맞서야 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만 해도 한나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다혜다수의 시의원 구의원도 그 경기도 시위나 성남 시위나 엄청난 한나라당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민주당인 거야. 응?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민간 개발로 했다라는 거를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그 당시에 공영 개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남시에 5,503억 원의 엄청난 수익을 환수한 사건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원래 LH 거를 민영개발로 돌려갖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해규철이 등장하고 개상도가 등장하고 여기저기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누구야? 남경필이야. 여기저기서 한나라당의 그림자가 보이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민간개발을 통해서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돈 다 헤쳐먹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공영개발로 바뀌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그 이익금을 환수를 해보니까 여기서 딱 막힌 거지. 그 사업이에요. 만약에 민간개발로 그대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안 되고 만약에 한나라당 어떤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당선됐다 그러면 그냥 민간개발로 끝나는, 그래서 지금보다 5,500억을 더 처먹는 그런 사업이 될 뻔, 그러니까 민간의 독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공공이익으로 환수를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지사가 잘했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네들이 자꾸 2014년을 얘기를 하는데 2014년이 아니에요. 2010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게 2014년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독자적인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성남시가 그럼 독자개발을 하지 왜 민간에게 줬냐? 아니죠. 성남시가 1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런 돈은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고 하고 한 것이고, 성남은 먼저 너희들 이거 개발을 하면 이익이 남든 뭐하든 5,500억 원은 성남시에게 줘라. 그래서 먼저 공영 개발, 왜 그러냐면 이런 민간 업자들이 나중에 배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성남시가 확보해야 하는 돈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던가 말던지는 그건 민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했던 사건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2014년 이쪽에 어때요? 2010년에는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는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만큼 이익이 남을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국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05년에 LH의 공동 공영개발 사업으로 확정되고,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및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압력 등으로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이재명 후보가 2010년 6월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공영개발로 다시 바뀐 이력이 있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들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0월 7일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명박이가 2009년 10월 7일날 왜 LH가 민간회사랑 경쟁을 하냐?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달이 2009년 10월 8일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LH가 사업을 철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20일 LH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LH에게. 결국 그래서 다음 해인 2010년 6월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는 해였죠. 성남시장에. 그와 동시에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를 해요. 너무 시간이 우연이죠. 2010년 6월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LH가 바로 포기를 하면서 민간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이재명 시장이 찾아온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상하게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사업이 변경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나라당의 부정한 커넥션 의혹을,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LH의 공영개발을 압박한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 업자들과 대장동 로비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야 이게 왜 공영개발에서 이게 왜 민간개발로 됐냐 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여기저기서 언론에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때 LH 공영개발을 이용해서 로비 사건, 대장동 로비 사건이 터지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LH 간부들도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의 신영수 의원과 그의 동생들이 뇌물을 받은 걸로 연결돼서 9명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가 돼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넉 달 만에 성남시 공영개발로 전환되고, 즉 2010년 6월에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2010년 10월에 6월에 취임해서 10월 4달 만에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이명박은 민영으로 줬다가 민간개발을 하려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4달 만에 다시 공영으로 돌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 시민, 그 당시에 분당만 잘 나가고 성남은 낙후됐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시의 재정적 부담이 컸던 그러니까 공단을 없애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공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엄청난. 거기 갖고 있는 땅 한 필지를 사들여서 모두 성남시가 그거를 재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원을 만드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 개발로 해야 돼서 공영 개발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컸던 공원 개발인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을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으로 해결하는 묘수를 찾아냈고, 최초 사업 계약까지 변경하여 성남시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고, 이재명 시장은 또 법률가로서의 장점을 살려 민간 사업자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추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부재 소특약까지 하는 등 성남시의 개발 이익 환수를 보장하기 위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에게 5,503억 원의 상당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돌아갈 특혜를 환수한 것이다. 알겠죠?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민간이 100% 처먹을 수 있었던 특혜를 오히려 환수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 여러분들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뭐죠? 재정 능력이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회사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여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여러 가지 은행들이 참여해 있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가장 자금을 조달하는데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에게 컨소시엄에게 선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해요. 하나는 하나은행, 그 다음에 산업은행 주강,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등 3개가 참여했는데, 그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5,503억 원의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을 해주고, 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 거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성남시에 5,503억 원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업체와 자금 조달 능력이 가장 우수한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들을 구성원으로 참가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서 선정된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응? 누가 봐도 은행 4,500억 조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세 개의 은행이. 그래서 이게 참여한 것이고, 저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 왜 하루 만에 업체를 선정했냐. 왜 장기간으로 두지 않고, 업체를 빨리 하루 만에 이렇게 선정했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합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 좀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닙니다. 업체 선정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로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하게 되면 아, 이 업체 담당자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로비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서류 받고 빨리 회의해갖고 빨리 정해버리면 로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빨리 실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천대유는 어떤 회사냐, 어떤 역할을 하냐.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명칭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그래서 화천대유라고 부릅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 주식회사 이 지분 1%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막 뭐 용어들이 어려워요. 뭐 PFB, AMC 마다 나오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죠. 화천대유의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여러분들 특수목적 법인은 법인세법상 최소 자본금이 50억 원인데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자본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 기간 동안 요 그 공원 조성 그 다음에 개발 요 사업만 그 같이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자본금을 크게 안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니 뭐 이런 그 주식 열람을 보면 뭐 자본금 얼마 그런 회사가 아니라 요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그 설립자금에다가 몇십억 몇백억을 넣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언론이 아무것도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고 성남시가 5,503억 원을 먼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은 자신들의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성남은 무조건 우리 돈만 확보하면 되는 거야. 니들이 뭘 해갖고, 니들이 거기서 민간 개발을 해갖고 어떻게 분양을 하는 것인데, 굳이 민간의 영역은 성남시가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몇 개 얘기해 줄게요. 이거 뭐 컨소시엄이라 그래갖고 어떤 뭐 개발자들 참여할 때 건설회사를 배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장동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므로 그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는 건설회사가 됩니다. 만일 건설회사가 사업 시행자의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와 시공 사이에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그러니까 시행도 건설사가 하고 시공도 건설사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를 배제했다.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늘 잘 했던 일이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아,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거. 요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화천대유는 5천만 원을 투자하여 5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아 뭐 1000배 또는 10만%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언론이 떠들고 있죠. 한마디로 이는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투자금은 자본금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 김어준 총수가 아침에 이거는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화천대유에 투자했다는 5천만 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자본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거는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잠깐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법인이라서 굳이 초기 설립 자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에요. 민간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아파트 대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 어디 은행이 나서서 이 아파트는 어디 은행이 대출하는 집단 대출이라고 하나요? 그런 집단 대출 역할을 하나은행이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는 역할만 담당했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은 모두 화천대유가 부담을 하여야 하고 화천대유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그 비용이 350억억 정도라고 합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으로는 5천만 원을 투자하였지만 사업 초기 비용으로는 약 350억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만을 투자금이라고 전제하여 뭐 1000배 또는 10만%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이거는 오보입니다. 화천대유는 초기 사업비 약 350억 원에 대한 리스크, 금융기관 PF 대출금 7천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환 리스크, 그 밖에 각종 보증 리스크를 부담을 안는 것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죠. 처음에. 결론적이긴 하지만 약 4억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지난 3년간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민간 뭐 아까 뭐 나오는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4억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뭐 엄청난 돈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에 약 350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약 4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또 4억 원은 화천대유 출자금 5천만 원과 SK증권 출자금 3억 5천만 원을 합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SK증권의 출자금은 3억 원입니다. 화천대유의 투자금 350억 원은 해당 연도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차입금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을 어렵죠 여러분들. 뭐 이런 거고요.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2008년경
세계 금융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죠.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5년 3월경 민간 사업자의 기대 수익은 1,800억 원 정도로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야말로 결과론적인 것이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으면 쪽박을 찰 수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성남시가 먼저 5,503억 원을 확보하고 민간은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는 구조였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먼저 002 개발 환수를 5,503억 원이라는 성남시가 돈을 확보하고 니나가 망하던, 그러니까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그건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해서 최소한 성남시는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복잡한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알려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부터 봅시다. 대장동 게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국힘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불러줘야 돼요. 이거를 자꾸 대장동 게이트라고 부르면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대장동 국힘 게이트가 이제 터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은 야당 게이트 또는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대장동 관련 허위 주장과 허위 보도를 걷어내면 국민의힘과 연결고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주장하거나 보도하던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 허위 보도 및 허위 사실을 어떤 식으로 언론이 주도하고 있었냐. 9월 12일 국민의힘 장기표 전 예비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직원 근무를 한다라고 기자회견하여 허위사실 유포, 조선일보 등의 허위 보도를 해서 조선일보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죠. 9월 13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친형제가 화천대유 사내 이사 모씨라는 허위 보도가 나왔고요. 9월 15일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라는 허위 보도가 나왔고요. 9월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는 허위 보도를 같이 해줬고요. 9월 17일 조선일보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계열사에 취직해 있다고 허위 보도를 한 후 기사 정정과 이 지사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신영수 전 의원 동생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이 7년간 근무를 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등에서 5선을 지낸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이고 직원이었고 고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왜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회사에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대표이사 고재환이죠. 화천대유의 대표이사 고재환은 천화동인 대표 이사 이성문 모두 성균관대학교 출신입니다. 따라서 곽상도가 여러분들 성대 출신입니다. 곽상도 성대 출신이고 이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취업을 바로 한 것입니다. 알겠죠? 곽상도도 성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화천대유 대표이사 고재환 그리고 천화동인 대표 이사 이성문 모두가 성대 출신이고 거기에 학연에 엮여 있어서 성대 출신의 곽상도의 아들이 바로 화천대유에 7년 동안 직장을 다닌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대유의 실질을 파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는 국민의힘 부패 세력과 토건 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이게 정답이죠.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금융기관에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국힘 게이트입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처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LH 사업을 민간에게 넘겼던 것을 이재명 시장이 2010년 6월에 당선이 되면서 이
민간 사업을 사실 공영 개발로 환수해서 5,503억 원이라는 민간이 독식할 뻔한 사업의 어떤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 그 사건이고요. 그러면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사건인데 증거가 있냐? 대장동 개발 역사를 보면 방금 말씀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당시 한나라당의 신영수 전 의원이 등장하여 LH 공영 개발을 포기하게 하고 민영 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은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와 함께 들어온 주주 중 한 사람은 당시 신영수 의원 동생에게 뇌물을 줘서 구속된 바가 있는 사람이고 이 공영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바뀔 때 LH의 직원들이 로비를 받아서 LH 직원들도 같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설립 초기부터 최근 7년여 동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를 하였다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원유철 의원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였다고 합니다. 대장동은 오래전부터 민간 개발을 노린 토건 비리 세력들의 온상이었고 그 과거와 현재가 모두 국민의힘에 닿아 있습니다. 이 연골고리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몇몇이 대장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나경원도 소속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손가락은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지만 점점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이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국민의힘에게는 치명타를 입히고 사실상 부동산 이 개발 이 환수를 한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후보라는 이낙연은 이재명 지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특검을 받으면 안 되냐? 지금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특검을 받을 경우에는요 검찰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검찰이 없는 사건도 있는 척하면서 마치 증인을 한 명 조장해갖고 이상한 사람 검찰인들 잘하는 게 뭐예요? 증인 회유 조작시키는 거예요. 한 명 검찰이 증인 회유 시켜갖고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화천대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번 떠들면 이거를 바로 잡을 시간도 없이 한마디로 검찰에 의해서 대선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특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말도 안 되죠.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검찰이 대선을 좌지우지할 만한 칼자루를 쥐어주면 안 돼요. 왜 우리 민주당 후보의 목숨을 검찰이 쥐고 검찰이 어떻게 수사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죽고 살고를 왜 검찰 손에 맡깁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그리고 현재 의원들은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냐?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의힘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무관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는 화천대유가 뭔지도 몰랐고 현재 초선이나 그런 애들이 볼 때는 화천대유 사건은 과거 자기네 동료인지 뭔지 몰라도 자기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무조건 윤석열은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나 이런 애들은 자기네와 관련이 없으니까 특검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 이런 거는 절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그들에게 칼자루를 줘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찰과 경찰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까지 뭐 거론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후보는 수사에 대해서 100%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내사도 여러 번 이미 이 사건으로 받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명박근혜 검찰과 국정원이 날아다니던 시절에 티끝 하나 이재명 지사가 10원 한 장 먹었거나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이재명은 죽었습니다. 저것들이 가만뒀을 것 같습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왜 자기 동료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선이 급하다 그래도 이낙연 후보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적어도 추미애 후보나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총구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돌리잖아요. 어떤 사찰을 하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검사들도 벌벌 떨게 하던 이명 박근혜 시절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단 1원이라도 먹었다 그러면 나는 사퇴를 하겠다는 말을 과감하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몇 개끔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재명 뭐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사람들이 질문이 오면요. 이명박 때 모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공영개발을 하면 삥땅을 칠수 없으니까 뭐든지 민영화를 시키려고. 그래서 의료 민영화가 나왔고 KT도 민영화가 됐고 한전도 민영화됐고. 왜? 민간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로비 자금으로 쓸수 있으니까. 공영개발을 하면 국고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삥땅을 못 칩니다. 그것도 삥땅 치는 놈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LH의 사업을 민간으로 이용해서 민간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이 이익을 뒤에서 나눠먹는, 그게 4대강의 주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4대강의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고의 수백조가 투입될 때 그래서 민간 참여를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 오히려 민간이 독식해야 될 것을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2010년 6월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을 되면서 그거를 국고로 환수한 거다. 성남시가 5,500억을 뺏은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건설사가 다 처먹을 돈을 5,500억을 이재명이 찾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그 당시에 이명박근혜 정부였는데, 일개 시장이, 무슨 힘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락펴락하고, 어떻게 하겠냐.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 그래도 늘그 국힘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반대를 했고, 잘 생각을 해봐라. 왜 곽상도가 등장하고 원유철이 등장하겠냐.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개발을 막은 거다. 민영 개발을 공영 개발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비리를 차단을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